안녕하세요. 홍보대사 상상입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오늘 저희가 행복기숙사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홍보대사가 모였는데요. 새 보금자리 행복기숙사 같이 둘러보실까요? 행복기숙사는 여러가지 편의시설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준섭씨 어떤 편의시설들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행복기숙사에는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실,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독서실이 있고,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일을 마실 수 있는 내부 카페 또한 있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헬스장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편의시설들이 있죠? 또한 개인생활관, 2층 휴게실, 공용주방, 안경점도 있는데요. 하지만 기숙사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내부 주거 시설이겠죠? 다같이 가보자고! 가보자고! 학생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책임지는 행복기숙사. 친구들과 편하게 웃고 떠들 수 있고, 탁 트인 창밖의 풍경은 보너스. 추운 겨울, 행복기숙사가 학생들이 좋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행복기숙사 처음 하는데 어때? 생각보다 넓고 깔끔해서 친한 친구랑 딱 둘이 살기 좋은 것 같아. 나랑 같이 살래? 서연아, 행복기숙사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뭐야? 행복기숙사는 타 기숙사와 달리 방별로 개별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어. 등교 시간 몰리는 인파 때문에 화장실 사용을 걱정하셨나요? 행복기숙사에는 개별 화장실이 있어서 그런 고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따라 피곤한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은 어디 없을까? 아, 민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지금 쉴 곳이 좀 시급해. 그럼 미친이 안마의자 내가 쏜다. 가자! 너무 편해 보인다. 너무 편해. 하루 종일 이러고 있고 싶어. 아, 시험 기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안마의자가 이렇게 가까운 데 있어서 너무 좋다. 여러분들도 학교에 이런 꿀공간 이용해보세요. 여긴 뭐야? 야, 여기가 행복기숙사 독서실이구나. 너네들한테 꼭 필요한 장소네. 한번 둘러볼까? 행복기숙사 내부에는 자체적으로 독서실이 존재합니다. 기숙사생들을 위한 조용하고 쾌적한 시설이네요. 학생의 본분인 공부, 여기라면 집중이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라 학술장 포함의 자리도 없고 스터디 카페는 너무 비싼데 여기 있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아, 진짜 인정. 시험 기간에 항상 사람 꽉 차가지고 너무 집중도 안 되는데 여기 집중 잘 됐네. 맞아. 여러분들 여기 와줘서 안타까워하세요. 서연아, 너는 학교 끝나고 취미 같은 거 있어? 나는 운동이 취미인데 주변에 마땅하게 운동할 만한 곳이 없더라고. 걱정하지 마. 이것 봐. 행복기숙사 살면은 근소실 날 걱정은 없어. 학업도 중요하지만 건강 관리도 참 중요한 요즘이죠. 행복기숙사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건강 또 건강. 우리 함께 운동해 보아요. 일식집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생활 편의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데에서 바로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혹시 집에서 직접 빨래 하시는 분? 아, 항상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빨래를 해줘서 너무 편했는데 우리 직접 와서 빨래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엄마 항상 고마워. 저 같은 패셔니스타는 옷이 많아서 동네에 세탁소부터 찾는다? 행복기숙사 내부에는 학생들을 위한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옷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줍니다.
아까 세안한 내부를 보니까 따로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더라고. 안전상의 이유로 따로 이렇게 공용 주방을 마련해놨어. 아무래도 본가에 나와서 혼자 살다 보면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대화를 별로 150만원 썼어 지금. 공용 주방에서 음식을 직접 해먹는 습관을 들여봐. 전자레인지와 다양한 조리 도구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취사 수설도 이용할 수 있고 냉장고에서 식료품도 보관할 수 있어요. 배달 음식 그만 먹고 행복기 숙사에서 직접 해먹는 건 어때요? 지금까지 다양한 내부시설 우리가 경험을 봤는데 너네들이 상상도 못할 장소가 한 곳이 더 있거든? 혹시 맞춰볼래? 어? 혹시 찜질방? 찜질방? 어? 아니면 미용실? 미용실 너무 아닌데? 아 힌트 주세요. 힌트는 혹시 여기 시력 안 좋은 사람 있어? 저요. 정답! 안경점? 어 맞았어. 자 그럼 우리 이제 안경점을 다 같이 가보자. 아직 많은 학생들이 행복 기숙사에 안경점이 입점해 있다는 사실을 많이 모르는데요. 이번 계기로 많이들 찾아주세요. 아니, 찾아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행복 기숙사에 와봤는데 혹시 인상 깊었던 장소 있었어? 나는 나에게 어울리는 안경 스타일을 추천해 주셔서 안경점이 제일 인상 깊었어. 진우는? 나는 여기 안에 헬스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학교 근처에는 헬스장이 없는데 여기서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3월부터는 행복 기숙사 안에 식당도 운영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2024년 상지대학교 신입생분들도 행복 기숙사에 입사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상과 함께하는 행복 기숙사였습니다.